짧게 패스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시 흘러나옵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았던 대전대덕대학교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대0. 공격의 포문을 여는 팀은 대전대덕대학교였습니다. 자, 코너킥 위기를 넘겼던 고려대학교, 그냥 라이트하게 패스를 주고받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자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정인 선수가 패스를 끊어내고 곧바로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마무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스코어 1대0.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던 이정인, 스코어 첫 번째 점수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리드를 먼저 잡... 오른발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벼락같이 동점을 만듭니다. 자, 리플레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재까지는 이수인 선수의 득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 정말 많이 모여 있었고 후방으로 연결이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공이 투닥이면서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다빈 선수와 이수인 선수가 후방에 연달아 서서 위치를 하고 있었고, 자, 마지막 터치는 이수인 선수로 보입니다. 대덕대학교가 득점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세트피스인데요. 이 패스가 살짝 길었고 다시 가져오는 원채은입니다. 김명진 짧게 패스, 최한빈 열렸습니다. 왼발 슛 들어갑니다. 리드를 가져오는 고려대학교, 최한빈의 득점으로 스코어 2대1 앞서 나갑니다. 네, 이 경기를 승리해야만 하는 대덕대학교인데요. 오히려 고려대학교한테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원채훈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탈취했고 김명진을 거쳐서 빠르게 전개됐던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한빈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 키퍼와 1대1 장면을 만들어냈고요.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